아, 진짜 물소대장 또. 아, 진짜 물소대장 진짜. 사람님 막 어떻게 보고 있네 어제부터. 아, 진짜. 안 되지. 진심인 게 뭐, 진심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제 방송하기 전, 제가 한 2시간 전에 왔거든요? 2시간 전부터 봤어요. 오늘 뭐 입으셨어? 와, 표정. 아! 아, 또, 저기 가서 도배! 왜, 좀 조용히 좀 보면 되는데, 왜 그래? 너 좋아하잖아, 너 어제 100개 쐈잖아! 너 알아봐주면 되게 좋아, 흐뭇해 하잖아. 아, 와, 뭔 소리야. 와,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좋아가지고. 아, 아, 진짜. 아. 지금 내일 보러 간다, 형은.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야지. 인정? 감전동 개법동 인정? 일로 와서 빨리 자. 아, 지금까지 잤어, 지금까지. 아, 나 오늘 자고 있는데 갑자기 거포행이 와가지고 잠도 못 잤어. 아,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왔는데 너, 그 뭐야. 아침 뭐 잠방하고 잤다던데 갑자기 일어나서 방송한다길래. 아, 나 그 타이밍 노려가지고 곧밥 먹방 킨 건데. 아, 근데 뭐 잘 거야? 아, 좀 쉬려고. 쉴 거? 좀 쉬다가 이따 방송? 오케이. 그러면. 컴퓨터 켜줄까? 어, 컴퓨터 좀 켜줘. 컴퓨터 아니, 이거 2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자. 저도 내일, 저는 내일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걸, 아니, 너 비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꿔야 돼. 비번 바꿔, 저거. 아니, 아침에 1290 치니까 바로도 열리더만. 이 얘기 하고 있네. 응. 아, 근데 여기가 제일 잘 어울리네, 나는. 딱, 그냥, 너의, 홈그라운드네. 인정? 아, 마사지 받고 싶다. 맞지? 마사지 인정. 나 어제도 그 소리 했어, 아. 혼자 잘 때. 마사지 꺼? 아, 조용히 마사지 하니까, 씨발, 왜. 아, 건전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건전한 거. 건전한 마사지 같냐? 부산에 있을 거 아니야, 건전한 거. 우리도 좀 꾸미고 해야 돼. 나가서 야방이나 할까, 꾸미면서. 우리도 좀 꾸미고 해야 된다고. 맨날 이런 옷 입으나 입으니까 우리가. 아니, 너, 거야. 이거 몰라, 이거? 뭐? 이거 명품이야. 뭔데? 이거 몰라, 이 옷? 뭔데? 이거 모른다고? 겐조잖아, 겐조. 파리스. 아! 겐조가 뭐 그래? 어? 와, 파리스 여기 안 보이냐고 파리스. 소름 돋네. 와, 진짜 33만 원짜리야. 진짜? 근데 왜 그래? 아, 뭐가 왜 그래? 예쁘구만 딱 봐도. 와, 맞죠 형님들. 딱 봐도 예쁘잖아요. 인정?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응, 네 세팅해줄게. 오케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키면 할 말이 그거죠. 사라님 모자 그거질 거죠. 유키라는 이유가 사라님 보자고 하라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 감전동 오잖아 공준아. 그럼 옷 어디서 사야 돼? 옷 같은 거 사려면? 저 바로 앞에 있어. 지금 살래? 옷? 어. 내가 옷 좀 사줄게. 아씨! 아, 맨날 돼지 티만 입고 다니잖아. 그래, 맞아.
너 맨날 돼지 티만 입고 다니잖아. 너 옷 좀 사줄게. 내 옷을 왜 사? 형 옷이나 사.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얘 옷 입는 거 비하면 저는 그냥 거의 지디 아니에요?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완전히 계속. 아이 너랑 나랑 옷 입는 클래스가 달라. 아니 있어? 거기서 사야 되는 거야 평소에? 아니 난 옷을 안 사. 옷 좀 사. 옷을 왜 사? 아 진짜 맨날 똑같은 거만 입고 하루에 아니 티셔츠를 일주일 동안 입는데 처음 봤어요 진짜. 티셔츠를 무슨 일주일 코디 서로 코디해 주라고요? 아니 거기 옷 한 벌 사면 얼만데? 감정도 한 3만원이면 떡치지. 왜? 옷 한 벌이? 응. 3만원이면 존나 비싼 거지. 3만원? 응. 아 진짜? 응. 아니 여기 동묘야? 어? 동묘 시장이야? 아니 3만원이면 좋지. 아 그래? 가자 그러면 옷 한 벌 사고 오자. 진짜 사게? 내가 너 좀 아니 내가 너 좀 꾸며줄게.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진짜. 아니 너 형이 뭔데 나를 꾸며. 사라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게. 아 개소리하지 마 진짜. 사라님 앞에 당당하게. 나 옷 많아. 아 뭘 옷이 많아. 여기 걸려있는 다 축구 유니폼밖에 없잖아. 아니 그래 이 정도면 많아. 아 여러분 남자가 이 정도면 존나 너, 많은 거 아니에요? 너 이게 다잖아. 다 축구 유니폼이잖아. 뭐 해병대 반바지 입고 이게 뭐가 메리아스 입고. 메리아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정도면 존나 많은 건데. 근데 이게 왜 많아졌냐? K형이 옷 존나 놔두고 갔어. 아 진짜? 근데 너 못 입잖아. 그래서 못 입어서 내가 가져갈게. 아! 입어봐 형. 아 나 살 빼고 입게. 아니 입어봐라고 지금. 이거 들어가는지. 맞지 당연히. K형 거. 이것도 K형 거. 이거? 이것도 해봐. 이거? K님 거라고? K형이 존나 놔두고 갔어. 입어봐. 아 M 사이즈네 근데. 우리 못 입어 이거. 시도도 못해 이거. 그래. 우리 이거 시도도 못해. M 사이즈 맞다. 딱 5만 원만 챙겨 그러면. 이 뽑으면 돼 가서. 아 편의점에서 뽑을게. 아니 뽑을 필요 없이 카드 있어? 카드 있어. 카드 있으면 좋아. 알겠어. 카드도 돼? 아 존나 무시하네 감정. 아니 아까 저기 뭐야 떡볶이집 카드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카드 돼? 오케이. 서로 코디해 주게 하자. 알았어 내가 너 사라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게 해줄게. 새우 맛 찾게 해줄게. 인정? 와, 이 극혐 패션. 이 극혐 패션 사람으로 만들어버릴게요, 형님들. 이 극혐 패션, 보이죠? 지금 3월 겨울인데, 와, 슬리퍼에 저 장단지 돋보이는 반바지에, 뭐, 티셔츠. 불평하게 없어? 아, 당연하지. 이상한 거 안 걸려. 멋있게 꾸며줄게, 나는. 너나 그러지만. 아, 근데 형은 솔직히 웬만한 거 다 잘 어울려. 옷걸이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의는 바르네. 아, 지금도 열려 있어, 근데? 불 있으면 닫혀야 하는데. 아, 그래? 닫고 있네. 아, 닫았다고? 지금 닫고 있네. 그럼 안 되겠네? 아하, 아, 저기야? 아, 다 닫았네. 아, 닫았다. 다 정리. 오늘 남성복인데, 원래 9시 이전에 다 닫거든. 9시 이전에? 안 되겠네, 그러면. 시간이 좀 늦었네. 아, 닫았다. 지지? 나온 김에 빵이나 사먹자.
인정. 인정? 인정. 난 피자빵. 난 피자빵. 난 피자빵이 좋아. 아, 피자 되는데. 청소할 때 여기로 가면 돼. 여기 쌍방울? 어. 어디요? 어? 왜?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 만 원밖에 안 해, 후드티가. 그래. 와, 여기 좋다. 그래.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엑스라지도 있으려나? 그래, 다 있어. 오, 좋다, 여기. 아니, 여기 엄청 싸네, 근데. 그래. 여기 매운탕 7,000원이야. 매운? 오. 뭐 장어집도 있네. 야킹 가기 전에 딱 장어 때리고 가면 되겠다. 진짜? 운동 좋다 여기. 근데 여기 다 너 친구들 살아서 빵 다 없는데?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셔 사람들이? 빵이 없어 텅텅 비어 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빵 많이 팔렸죠? 아, 빵을 좋아하세요 여기 동네 분들?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하나 인정? 추억의 소세지 빵. 오케이. 추억의 소세지 빵. 겁나 신났어요. 오늘 기훈이 생일 아니야? 기훈이 생일 케이크 우리가 대신 먹을까? 아. 생일? 아 오늘이 생일이야? 어.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없다. 아 근데 난 이거 하나는 꼭 먹어야 돼. 딸기 우유 하나. 너도 먹을래? 어. 딸기? 딸기 먹 딸기 우유 있어야 되잖아요. 밤 식빵은 없어요? 저 밤 식빵은 여기 거기 위쪽 이거요? 네. 이거요? 네. 이거 내가 아는 밤 식빵이 아닌데? 밤 식빵 맞는데 써 있는데. 너 먹는 게 따로 있어? 어. 아니 너 며칠째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저걸로 뭐 달라? 우유? 우유 더 사거나. 우유 1.5L 넣었죠. 흰 우유 말고 1.5L 넣었어요? 네, 흰 우유 같아요. 아, 이런 흰 우유 못 먹는데. 한 3개 사. 3개 더 사.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 이럴 수가. 이거? 식빵요? 아시면 아직 식빵 오래 오시면 카린이나 동네카드 아 넣고요 있어요 넣고. 있어요 있어? 네. 오 준영이 김준영 어머 저 선배가 불러줬어 우리 동생 군대 갔는데 너 동생 걸로 있어? 010 화목 공신 아와 아 내 그 마이크 끄는 버튼이 없어 내 핸드폰 아와 없어요? 어, 그럼, 어, 괜찮아요. 우리 동생 걸로 돼 있는데, 안 돼. 응, 됐나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카드. 영수 좀 드릴까요? 안녕, 보내주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게 감전 스타일인가? 어? 왜? 사랑하고 엄마 뭐? 또 어디가? 어디가? 편의점 들릴 거 아니야? 아! 많이 샀잖아. 반대 안 되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너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맞아? 어. 코스열이 먹었다. 어?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아껴놓고 먹으려고. 아 계속 천천히? 인정? 아니 그냥 운동 가지마. 아 진짜 나 여러분들 근데 봉준이가 전에 여기서 누구한테 칼 맞으려고 했잖아요. 아 여기야 딱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어 왜? 근데 나도 한 대 놓고 싶다. 그냥 미친놈 같아 그냥. 쇼핑하러 갈까? 아 쇼핑할 어? 때 없다며. 아니 사상. 사상 가자고? 어, 나 포클렌징도 없고 스킨로션도 좀 사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자. 사람답게 살아볼까? 오케이 가자. 오케이. 빵 한 조각 먹고 가자. 인정? 진짜? 어. 방금 아니 주머니에 뭐 손 들어가서 존나 무서웠어. 저 사람이야. 진짜? 어. 아니 그럼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네? 감전도 안 올래. 감전도 안 올래. 여기 왜 이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어, 여기도 신발 사면 되겠네. 어, 여기 신상 나왔나 오늘? 너도 여기서 사? 어. 어 진짜? 여기 옷 이쁜 거 많다 근데. 응. 이거 하나면 진짜 겨울 바로 보내. 아 진짜? 이거? 털 부츠? 응. 오. 여기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 여기 좀 비싸는데. 왜? 얼마? 15,000원? 신발. 아, 슬리퍼 말고. 그래, 신발. 하나 쪼다니라고? 저 털붙이 같은 거? 와, 씨. 아, 여기 오지네. 좋네. 어! 어, 안녕하세요. 빵 먹어도 돼요? 안 먹어요? 갈게요. 아빠는요? 저분이 안 계시네 이제 퇴근하시네. 여기 고깃집 많이 가봤어? 그때 거기잖아. 왜? 실수하네. 아 왜? 여기 고깃집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니 여기서 그 신입사원 면접 볼 때 여기서 봤어 먹었는데. 왜 그랬는데? 나 뭔지 몰라.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진아 오늘 그 뭐야 거기 가서 폼클리닝도 싸고 사람답게 살아서 새삼 살면 되지. 그래 가자. 가자 바로 가자. 나 파자마 챙기고 가자. 오케이. 너 보조 배터리 하나 더 있어? 아니 없어. 왜? 없어? 너 없어? 너 거 핸드폰 있어? 어 왜? 나 배터리 별로 없어. 하다가 닳아질까봐. 하나 더 챙길게. 일단 배터리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있어. 어? 이거. 어 그걸로. 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하나 더 챙길게. 아 이거? 이거 있다고? 어. 오케이. 가자. 바로 고? 어. 자 이대로 가자 그냥. 덥두만 받게. 그래. 우유 하나만 먹어야겠다. 우유 먹을까? 어? 우유 하나 먹을래? 아 그거. 어 인정. 아 힘들어. 비번 바꾸고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못 바꾸는데. 아, 못 바꾼다고? 바꿀 줄 몰라. 아, 바꿀 줄 몰라. 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아, 근데 우리 집이랑 여기가 좀 다르네, 이게? 아, 비밀번호 변경하려면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되네. 하자, 빨리. 내일 하자. 그래. 하자. 아, 힘들어. 큰일 났네. 힘들어서. 타고 갈까? 어. 오케이. 아, 힘들어.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오케이, 상대 차 타서 바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그거 알아? 뭐? 친구 진짜 실제 주인공 있는 거? 친구? 어. 그때 월말계산한테 말했던 그분? 뭐? 그 무슨 유명한 사람? 아니 진짜 친구 실제 주인공이 여기서 가게 하잖아. 어디? 여기. 진짜로? 어. 요성? 아니 그니까 친구 실제 인물. 그니까 유호성 역할? 그건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어. 어디? 저기서 가게 하시죠. 진짜? 응. 어, 여기 정말 무섭다. 여기 감정도. 아까 어떤 분은 칼 들고 다니고. 친구 나온 사람? 아니 그니까 친구 실제 인물. 그거 실제. 그니까 그 실제 주인공. 실제 친구에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산다고? 아니야. 나 여기 있으라고? 어, 오케이. 오, 진짜로? 형님, 근데 진짜 죄송한데, 숨이 너무 차서 이거 딸기우유 하나만 먹고 갈게요. 형님, 숨이 너무 차가지고. 자, 방제 바꿔야겠다. 사상 멋쟁이. 왔다. 에이, 와, 존나 멋있는데? 왜? 존나 포스 멋있었다, 방금. 멋있어? 인정? 사상 멋쟁! 네, 잠시만요. 안전벨트 좀 뺄게요.